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호일보는 인천 최대 해양 복합문화 관광시설인 상상플랫폼의 누적 방문객이 한 달여 만에 14만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핵심 콘텐츠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인천 아파트 전셋값 오르는 속도가 매매가 상승세를 추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되며 인천시는 안정적인 치료제 수급과 만일에 대비한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인천시 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과 관련한 인천시 의원의 비리 의혹에 대해 다음 달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올 들어 인천 아파트 전셋값 오르는 속도가 매매가 상승세를 연일 추월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성수기로 꼽히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세입자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 아파트 매매가는 4개월 전부터 상승세로 전환한 반면 전세가는 2023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치솟고 있으며 지난 7월에만 0.59%가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크게 치솟고 있어도 전세 사기 등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으며 보증사고 비율의 경우 인천은 최근 3개월 동안 16%로 수도권 및 광역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미추홀구는 36%에 달해 전국 최고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용창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다음 달 2일께 전자칠판 보급사업을 담당하는 시교육청 관계부서를 상대로 의혹 경위를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조사특위나 교육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교육위 자체 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 8명은 전자칠판 외에도 모든 교구를 조사하기 위해 물품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준비했지만 297회 임시회 안건 상정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